안녕하세요. 엠영순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유튜버님들이 외국인들과 소통을 할때 언어 소통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튜버님들이 내 채널에 댓글을 남기고 간 외국인들에게 답글을 줄 때와 또한 실시간 방송 참여나 개설을 할때 외국인 입장으로 소통이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구글 번역기 사용하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화면을 열었습니다. 제 화면에는 지금 시각, 자, 택시 안전 TV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을 터치를 합니다. 여기 글치는 곳이요. 자, 여기 이곳을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를 했어요. 지금 외국인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외국인이 입장을 하여서 외국인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글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점세 개를 땡땡땡 여기 보이시죠? 점세 개를 콕 찍으면 이렇게 밑에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 창에서 검색 다음에 번역이라는 곳이 나와요. 번역 이곳을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여기다 써야 되겠죠? 쳐볼게요. 자, 여기다 커서를 놓고요. 안, 잘 쳐지나? 안, 영, 하, 네, 요, 반갑습니다. 여기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안 띄었네요. 콤마. 자, 여기도 반갑습니다. 콤마. 좋은 시간 하세요. 좋은 시간 하셔요. 하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문법상. 세요. 자, 이것을 여기 한글을 이렇게 썼죠. 자, 이 글을 외국인에게 인사하는 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대로 그냥 글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영어로 번역을 한다라면 여기에 영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영어라는 곳을 한번 터치를 해볼까요? 자, 터치를 하면, 외국 그 나라 어떤 사람인지를 예,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 덴마크 사람이 들어왔다라면 덴마크 터치를 하면 되고요. 예, 라틴어를 써야 되면 라틴어 터치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영어, 예, 미국인을 상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영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영어 되어 있죠? 그러면 글을 친 다음에 어디를 누르냐면요. 이 기기판 있는 곳에 옆에 번역기 아이콘이 이렇게 낯선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것을 터치를 하면 위에 뭐라 이렇게 드래그가 되어 있으면서 Hello, nice to meet you 뭐 이렇게 영문으로 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지금 타자 친 것에 대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자, 보내기 여기 화살표 있죠? 보내기를 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 대화창에 Hello, nice to meet you, have a good time. 이러고 글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 글을 보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보고, 여기다가, 뭐, 글자를 치겠죠. 뭐, 감사합니다, thank you, 뭐, 이렇게 하겠죠. 이 정도의 어떤 빠른 응대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좋은 꿀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댓글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방에서 빠져나오고요. 자, 우리 강희님, 택시 안전 TV 실시간 방송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댓글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댓글을 보려면 스튜디오로 들어갈게요. 여기 유튜브 창에서도 볼수 있지만, 자, 스튜디오 창을 열어서 자, 저에게 댓글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그냥 지역의 세계로님에게 예, 답을 보내도록 할게요. 외국인처럼. 자, 우리 지역의 세계로님이 외국인이에요. 자,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영어로 답변을 보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터치를 했으면,
여기다 바로 한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점세개를 터치를 하면 여기 번역이라는 게 있죠. 번역. 자, 여기 번역에다가 놓고 글을 치는 겁니다. 자, 터치를 한번 살짝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 예. 좋은 시간 하세요. 라고 문구를 쓰고 이것을 댓글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 생각하시고 외국인에게 답을 보낸 거예요. 댓글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하세요라고 댓글을 보내는데 자, 여기서 한글을 쳤는데 어디를 누른다고 했어요? 여기 좌판에 보면 처음 보는 생소한 이 아이콘이 보이죠? 자, 요것을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thank you. Have a good time. 이렇고 예,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이거 thank you. Have a good time. 이것을 예, 보내기 예, 화살표를 누릅니다. 자, 댓글 외국인에게 답글 보낸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Thank you. Have a good time. 번역된 것이 답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유용하게 예,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